그리운 고향과 포근한 정을 담은 따뜻한 레시피의 주인공. 정성 가득 담긴 음식으로 우리 가족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연 요리 전문가 윤혜신. 네, 저의 요리 비결은요, 제철에 나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가장 안전한 전통 양념인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양념을 슴슴하게 해서 원래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은 몸에도 좋고 안전한 그런 밥상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저의 요리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으로 버무린 정겨운 시골 밥상을 차린다. 자연이 주는 소박한 재료로 정직한 요리를 선보이는 윤혜신표 착한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용빈입니다. 정말 따뜻함까지 느껴지는 정겨운 밥상, 사랑하는 이에게 담아내는 그 마음까지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신 선생님께 시골밥 밥상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뜻깊은 밥상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네. 시골에서 네. 제일 잘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달큰한 호박 범벅하고요. 네. 시원한 찡한 맛이 강한 간물김치 만들어 볼게요. 와, 이렇게 두 개 탁 같이 네. 하면 궁합이 참 잘 맞겠네요. 네, 잘 맞아요. 네. 여러분의 추억까지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호박 범벅과 갓 물김치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아이 입맛 사로잡는 따뜻한 간식. 영양 만점 단호박과 고구마를 달콤하게 끓였다. 간편한 한 끼로도 손색 없는 호박 범벅과 이보다 간편할 순 없다. 뚝딱 만드는 시원 쌉싸름한 갓 물김치. 재료 살펴볼까요? 호박 범벅 재료는 단호박, 고구마, 팥, 대추, 잣, 찹쌀가루, 설탕, 물, 소금. 갓 물김치 재료는 갓, 양파, 배, 생강, 마늘, 밥, 물,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호박 범벅과 간 물김치. 재료 준비 끝! 자, 단호박 범벅. 네. 이 이름만도 진짜 오래간만에 듣기도 하고요. 네. 아주 추억 돋네요, 정말. 네. 네. 호박죽의 시골 버전이에요. 네. 네. 자, 단호박이 지금 이맘때가 진짜 제일. 네, 숙성이 잘 돼서 네. 정말 달큰한 맛이 살아있거든요. 단호박은 이제 들었을 때 묵직한 거. 네. 묵직한 게 좋고요. 이제 이렇게 색깔이 골고루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시다 손을 많이 다치시는데. 맞아요. 요 딱지를 먼저 이렇게 떼주셔야 돼요. 네. 여기 이제 꼭지를 떼어주시고요. 뭐 하실 때는 좀 조심해서 단단하니까. 네, 단단하기 때문에 요거 네. 하시다가 이제 손을 많이 다치시니까 네. 조심해가지고요. 네. 딱지를 이제 요거를 꼭지를 떼어주시면 여기는 이제 부드러운 살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4등분을 하셔서 네. 껍질을 까시고요. 네. 감자 깎는 필러 있으시죠? 네. 꺼주시고, 그 다음에 속은 이제 숟가락으로 훑어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질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손질을 저희가 좀 미리 해놓은 게 네. 요렇게 손질을 하시면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긁어내고요. 네. 껍질은 이제 깠죠. 네. 이걸 이제 냄비에 가져가서요. 네. 여기 물,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네. 네. 불을 올리시고요. 네. 네. 다음에 이제 호박을 넣고요. 네. 물을 이제 잠길 정도로 푹 네. 부어주세요. 자, 네. 물을 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올려서 네. 푹 한 20분 네. 이 속 재료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네. 네. 이제 이게 끓을 동안 팥을 손질해볼까요? 네. 팥은 이제 굉장히 무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콩 같지 않아서 네. 이걸 물에 불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날은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네. 이제 한 뭐 최소한 6시간 이상. 6시간 네. 이상. 네. 굉장히 좋은 거는 전날에 네.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 불려서 이제 어제 불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팥이 많이 이렇게 불었죠. 그러네요. 예. 요걸 이제 물을 따라내고 이제 끓일 네. 거예요. 네. 익혀야 되니까요. 자, 네. 물을 따라내고. 네. 그 물 분량은 한 어느 정도 넣어서 불려야 되냐? 예. 원래 재료에 이제 서너 배 정도 네. 넣어서 이제 불리시면 되고요. 6시간 이상. 네. 예. 아니면 하루 전날 불려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다가 이제 넣어서 한번 끓일게요. 네. 네, 이렇게 끓여요. 네.
이렇게 이제 한번 파르르 끓이면 네. 5분 정도 끓으면은 천물을 따라 버려요. 아, 천물을 버려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소화흡수를 방해하는 탄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잘못하면 배앓이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천물 따라 버리고 다시 물을 붓고 푹 끓이면 네. 네 맛있는 팥이 되죠. 그렇군요. 네네. 아, 그걸 몰랐네요. 네네. 한번 5분 정도 끓여낸 물은 천물 따라 버리고요. 다시 찬물을 부어서 푹 끓여주시면은 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은 미리 저희가 이제 삶아온 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 삶은 팥이 이제 익은 팥이 됐죠. 네네네. 팥이 이렇게 잘 익었어요. 너무 무르게 안 삶아도 돼요. 왜냐하면 또 호박 범벅에 들어가서 네. 또 이제 삶을 거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5분 후에 네. 물 따라내고 찬물을 넣어서 30분을 더 네. 끓인 게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이제 호박이 잘 끓고 있네요. 한번 네. 볼까요? 자, 네. 아우, 잘 끓었어요. 네. 호박이 이제 이 정도 끓었으면은 네네네. 푹 익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힘을 자랑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네네. 이런 거는. 꾹꾹 네. 눌러서, 네. 이거 아, 어느 정도로 좀 으깨야 되나요? 네, 그냥 너무 막 곱게 으깰 필요 없고요. 네. 네 재료가 이제. 뭐 한 입 크기로 썰어질 때까지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네. 해서 이렇게서 푹 또 끓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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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네. 자, 그 정도 하면 또 이제 익으면서 더 이제 으깨지니까요. 아, 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100% 뭐 완벽하게 으깰 필요는 네. 없단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한번 으깬 다음에요. 네. 이제 나머지 물을 다 붓고요. 네. 팥을 또 넣어서 이제 푹 끓일게요. 그렇군요. 네. 네. 자, 네. 팥을 또 한번 넣어보세요. 물 좀 더 주세요. 네. 자, 팥도 이렇게. 넣고요. 물 또 들어갑니다. 네. 네. 물을 조금 더 이제 충분히 부어주세요. 네. 네. 물 조금 더 부어주시고요. 이만큼. 네, 됐어요. 네. 네. 고구마도 넣을게요. 이게 네. 이름답게 네. 그냥 썰고 준비되는 족족 그냥 네. 범벅으로 들어가네요. 범벅이에요. 그래서 네. 범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푹 한번 끓이는 동안에 네. 저희는 이제 갓 물김치 좀 담아볼까요? 자.